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이제 직장인분들이 자주 듣는 게 데이터 있어요? 이런 얘기. 새로운 일을 하는데 데이터가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항상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거 데이터 있나요? 그거 데이터로 실제로 검증된 거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던 일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건 어느 조직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나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데이터가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상상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있어. 데이터 있냐? 라는 그런 주장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좌초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에 아 어차피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는 패배주의가 우리가 되게 학습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